여수와 순천 등 시 단위 지자체들이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료 이용 제도를 시행합니다. 그런데 정작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군 단위 지자체들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. 문형철 기자입니다. 주민센터에 마련된 임시 창구에 이른 오전부터 어르신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.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신청하기 위해서입니다. 카드는 10월에 나갈 건데 저희가 다시 한번 연락드릴 거예요. 광양에서 무료 시내버스 제도가 시행되는 건 오는 11월. 65세 이상 시민 2만 2천여 명이 대상입니다. 횟수 제한은 없고 평상시에 교통카드 쓰듯이 똑같은 형태로 쓰시면 됩니다. 지갑 사정이 넉넉치 않은 어르신들에겐 더없이 반가운 소식입니다. 좋지요. 100% 만족이죠. 웬만하면 걸어가시거든요. 교통비 아깝다고. 광양시에 이어 여수시는 내년 1월부터 75세 이상 시민들에게 시내버스 요금을 받지 않기로 했고 순천시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비슷한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. 이렇게 규모가 큰 지자체들이 연이어 고령자들에 대한 교통복지를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군 단위 지자체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. 재정 상황이 열악해 버스 업체에 보전해줘야 할 요금이 큰 부담이기 때문입니다. 군 지역에서 고령자 무료 시내버스 제도를 운영할 경우 연간 10억 원 안팎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년엔 세수 감소로 지자체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질 것으로 보여 검토조차 못하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. 초중고 100원권 사온 것도 생각보다 많이 나가더라고요. 국비나 도비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, 사실. 관망을 좀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. 일단 재정 지원 부분을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쉽게 또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서. 고령자들에 대한 교통복지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지 않도록 실효적인 지원과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.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.